아쿠아 프레트네이로 1차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토스성 코스리에요. 토스성 코스리고 숱도 많고 3레벨 이상의 그 연거푸에서 염색을 했던 모발이라 데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피카의 C 라인으로 해서 C1을 20% 넣었어요. 거기에 아쿠아 프로틴의 세포풀을 믹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접촉하겠습니다. 우리 고객님이 웃었어요. 예쁘게 잘해드릴게요. 오시셔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도포하고 10분 열처리 한 후에 2차 연합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리했습니다. 한번 연화 테스트 보겠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잘 나왔죠? 네, 연화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카에 있는 PB를 가지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요즘은 그 모발, 고객님들의 모발이 굉장히 복잡한 모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상이 있고 이럴 때 굉장히 힘든데, 이번에 신제품, 키카에서 나온 C라인에 있는 펌제를 활용하시면 쉽게,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열처리 10분 한 후에,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 주시는데 그냥 강제로 걷어내시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펌제를 도포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쭉 걷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기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바르는 발림성도 굉장히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하겠습니다. 네, 지금 5분 2차 연화 후에 담수로 지금 연화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재혁 선생님 한번 빛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어때요? 네,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재혁 선생님 어떤가요? 머릿결이? 네,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네, 윤기도 많이 나죠? 한번 이렇게 비춰봐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윤기도 많이 나고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예, 깨끗이 헹군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깨끗이 헹군 다음에 예, 폴리를 먼저 손상이 많은 부분부터 도포하겠습니다. 네, 네 하고 네, 전체적으로 골고루 하신 다음에 네, 빗질 한번 해주세요. 네. 빗질을 골고루 하겠습니다. 빗질을 많이 해주시면 모수질을 따라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능하면 빗질을 많이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수분, 단백질인 휠을 도포하겠습니다. 휠입니다. 네, 휠을 네, 한 두 펌프 정도만 하셔가지고요. 가볍게, 네. 전체적으로 또 손상이 많은 부분부터 발라야 되겠죠. 일체적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를 네, 모공까지 발라주겠습니다. 네, 골고루 발라주세요. 자, 네, 여기서도 또 빗질 한번 해주시면 좋겠죠. 네, 그러면 네, 모수질을 따라서 쭉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예, 마스크를 도포해 주세요. 네. 마스크입니다. 3번 마스크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상이 많은 부분부터 바르고 그 다음에 골고루 네 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네 라메라 구조가 있어서 머리가 좋은 것은 받아들이겠죠. 자, 네, 이 상태에서 빗질 한번 또 해주시고요. 자, 나머지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하겠습니다. 도포해 주세요. 케라틴 핫 오일입니다. 손상하실 때는 흔들어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케라틴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마사지를 하신 다음에 빗질 한번 해주시고, 자, 물로 가볍게 세척을 한 다음에, 예,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예, 피카의 복구가 완전 되겠죠? 네. 가볍게 이제 헹구고, 예, 나오겠습니다. 5초씩만 찝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찝어주시면 펄이 조금 더 강하게 걸려요. 탄력있게.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찝어나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연예인 덮개가 샵에서 우리가 디지털이나 세팅이나 지펌 하실 때 일반 펌 하실 때 쓰시면 아마 균일한 입질을 얻을 거예요. 균일한 웨이브. 그래서 아마 효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디지털 23mm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네, 완전 건조하고 또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CA를 도포하고 있습니다. 직 아이롱 펌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펌인데요. 직 아이롱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피카의 직 아이롱 17mm입니다. 17mm를 가지고 네, 지금 직 아이롱을 하고 있습니다. CA를 도포하신 다음에 자, 수분을 이렇게 한번 살짝 건조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 수분이 날아갈 정도로.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하시면 끝이 다 온대. 와, 그죠? 윤기가 쫙 나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어느 정도 수분이 날아가면 이렇게 펼쳤다가 그냥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아까 타월로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남자 펌으로서는 직 아이롱 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피카에 19mm를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자, 아이롱 빗을 딱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더블로 제가 뿌리를 살려놨어요. 이 상태에서 자, 직입니다. 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약간 껍질이 있어서 제가 결 작업식으로 해서 볼륨 매직기로 네. 와, 예, 보이시나요? 윤기가 반짝반짝해요. 네, 이렇게 해서 결을 먼저 한번 잡아주신 다음에 피카에 19mm로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직 아이롱이에요. 자. 네, 우측 파트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빗을 이렇게 딱 아이롱에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돌려주시면 수분이 건조되면서 모발이 이렇게 톡톡톡 튀어나와요.
그러면 천천히 돌려주세요. 피카는 찻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 아이롱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수분이 건조되면 네.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좌측 파츠도 마찬가지로 19mm로 자, 수분 한번 건조시켜 주시고요. 자, 직 아이롱입니다. 19mm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천천히, 빗하고 아이롱을 붙인 상태에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천천히. 첫땀 없이.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수분이 건조되도록 펴주신 다음에,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봉도 길고 또 연예인 덮개가 있고 또 지금 이렇게 덮개를 덮어서 돌린다면 웨이브가 굉장히 강하게 아주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 자, 내 앞으로 당기신 다음에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빼주시는 거예요. 그럼 자, 좌측에 하나, 둘, 우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피카의 장점은 일곱 개에서 10개 정도의 와인딩으로 쉽고 빠르게 할수 있다는 게 피카의 장점입니다. 일반 원건보다 피카 롱 아이롱은 봉도 길고 또 연예인 덮개가 있고 또 지금 이렇게 덮개를 덮어서 돌린다면 웨이브가 굉장히 강하게 아주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 자, 내 앞으로 당기신 다음에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빼주시는 거예요. 그럼 자, 좌측에 하나, 둘, 우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피카의 장점은 일곱 개에서 10개 정도의 와인딩으로 쉽고 빠르게 할수 있다는 게 피카의 장점입니다.
놓으시고요. 눈에 몇 개를 쭉 당기세요.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웨이브로 걸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와인딩 걸어갑니다. 그냥 첫 뜸 없이 그냥 들어가신 다음에 끝이 다 들어갈게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펼치세요. 그래서 수분이 날아가기를 좀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펼치시면 금방 수분이 날아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신 다음에 그냥 빼주시면 됩니다.